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그 스토리를 보면, 거북이가 이기죠. 토끼가 잠을 자서. 근데 이 이야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산에서 달리기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가 산이 아닌 바다에서 달리기 한다면 그렇다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스토리와 결론은 완전히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아, 어, 전해드린 이 모든 경제, 산업, 사회 환경의 변화는 마치 산이냐, 바다냐 하는 수준의 대전환인 것이다. 산이냐, 바다냐 하는 수준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혹시 아직도 산에서 어떻게 하면 더잘 달리게 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닐지, 어떻게 나는 이 산에서 더잘달리기 하기 위해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있는 건 아닐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운동화를 조여맬 시간이 아니라 운동화 끈을 풀러야 할 시간이다. 어떻게 나는 바다에서 더잘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할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플랫폼 시대 구독 경제로의 모델. 그리고 언택트 시대는 플랫폼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시절이에요. 기업 접점이 있다면 고객으로부터 그 기업 접점까지 멀어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 접점에서 고객이 기업 접점까지 찾아가서 커피를 구매하고 기업 접점까지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플랫폼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플랫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범용화된 플랫폼에 여러분이 올라탈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산에서 더잘 달리기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환경, 바다에서 어떻게 나는 달라진 환경에 걸맞게 수용을 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직접 길을 걷다가 너무 감동받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슈퍼는 모바일 주문 가능합니다. 장보기 귀찮아. 이 슈퍼는 산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달리기 할 경주를 준비한 그런 구멍가게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소상공인인데요. 내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달라진 환경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어떤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계기.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자 직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